황금 연기상 특별기획 남자. 캐리어를 끄는 여자 장현성. 인생 무상, 보상 무상이네. 보상 받을 거 아닙니까? 몬스터 정보석. 옥중화 정준호. 그 아이가 남았군. 어디 있나 지금? 예? 죽여버리란 말이야. 몬스터 진태현. 가볼래? 도자 한번 찍고 끝입니다. 입이 팔린 거 지가 뭐 어쩔 건데요. 황금 연기상 특별기획 여자. 좋아? 몬스터 김보연. 뮤지스라고 이런 음악 듣는 게 웬만한 약보다 낫대. 내가 매일매일 불러줄게.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일은 실패예요. 몬스터 EL. 저 얼만큼 믿으세요? 결혼계약 이휘향. 너 그거 얼마나 힘들고 끔찍한 가정일지 상상이나 해봤어? 이거 캐리어를 끄는 여자 여기! 진경. 농구는 빵점, 증거도 꽝! 보스턴에서 일은 안 배고 영어 공부만 하다 왔나? 아니면 연애만 했나? 네, 그럼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금 연기상 특별기획 부문 남자 수상자는 옥중화의 정준호 씨, 여자 수상자는 결혼계약의 이휘양 씨. 축하드립니다. 정준호 씨는 옥중화에서 권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윤원영 역을 맡아 악역 연기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이휘양 씨는 결혼계약에서 주인공 한지훈의 생모 오미란 역을 맡아 품격 있는 연기로 베테랑 배우의 내공을 보여줬습니다. 예, 두 분 축하드립니다. 자, 시상수감. 네. 오늘 이런 영광은 모두 시청자 여러분들 덕입니다. 근데 전 그분들을 얼굴도 보지 못했고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간혹 스치듯이 사진이나 사인은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신 사랑과 채찍 또는 응원을 통해서 신명을 얻었고 앞으로도 그 신명을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축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준호입니다. 황금 연기상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드라마를 찍을 때 선후배 분들을 잘 화합하게 하고 또 중간에서 어렵고 힘들 때 큰 힘이 돼줄 수 있는 중간 연기자 역할을 잘하라고 주시는 상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촬영 현장에서는 총칼만 안 들었지 뭐 전쟁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100여 명의 스태프분들이 각자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해서 한 편의 명품 드라마가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뭐 선후배 여러분들께서도 다 그런 고생을 통해서 드라마를 찍고 있는데요. 저도 95년도에 여기서 신인상을 받고 또 돌아가신 최진실 선배님하고 드라마를 출연했던 거로 또 최우수상도 받고 또 오늘 이렇게 황금 연기상까지 받았는데 이 상이라는 거는 뭐 받을수록 좋긴 한데요. 책임이 더 많이 주어지는 것 같고 또 앞으로 선후배들을 잘 받들어서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큰 힘이 되라고 하는 상인 걸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는 뭐 제 별명이 정의원이에요. 어디 가면 항상 국회의원 정의원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지금도요? 네,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그렇게 불러주시는 이유는 네. 제가 악수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올해는 이 많은 일들이 벌어졌던 한 해입니다. 다가오는 2017년에는 정말 신바람 나는 한 해가 돼서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웃을 수 있고 또 따뜻한 그런 사랑이 깃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한 해 동안 MBC 드라마를 사랑해 주시고 많이 성원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도 MBC 드라마의 중심 축으로서 열심히 뛸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니요. 이제 마지막이라니요. 이른인데도 불구하고 예. 정말 새벽까지 나오셔가지고 전체를 연출해 주신 우리 이병욱 작가님께 감사드리고 10년 동안 추리닝 한 벌로 버텨온 우리 최한규 작가 그리고 우리 최 감독, 김 감독 그리고 촬영 감독님들, 조명 감독님들 많은 스태프분들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